정현입니다. 한번 봅시다. 한번 봐요. 아침에 천장이 열렸네요. 현재 시간 10시거든요. 자, 10m. 한 칸 반. 3월 22일, 24, 68, 띠린띠린띠린. 자, 달린 건 뜨문뜨문 보입니다. 근데, 아마 크기는 어떤 것 같아요? 열매 크기를 보세요. 자, 여기 소복하에 달려있죠? 안 보입니까? 이렇게 소복하에 달리면 생각보다 열매가 안 커요. 자, 이게 결국 엇가리 같은데. 엇가리. 열매는 보이는데, 좀더 더, 크기 부분, 요렇게 보자.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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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 따단, 따단. 좀더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크기에 대해서. 열매가 달린다, 큰다, 내리다, 뭐 이런 부분들. 내 열매 품질의 현주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질 한 번씩 골물 주세요. 예상합시다.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아시를 다 땄는가 봐요. 야는 엇갈이겠지. 엇가리가 익어가고잉, 엇가리가 달리고잉, 이상. 자, 야가 1m 반. 1m 반에 233, 띠린띠린. 자, 내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딸 것도 있고, 비례되는 것도 있고. 하나, 둘. 골물 줬죠? 자, 누누이 얘기하죠. 골물이 진리라고. 여전히 말이 많더라. 자, 어이구, 뭐, 푹푹 들어가네요. 여기는 딱 봐도 뭔가 다르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얼룩이겠지? 그지? 너는 얼룩일 거야. 왜? 얼룩의 다른 말은 양수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 이런 거니까. 얼룩이는 뽑아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하,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까? 이다 뽑아내면, 수익은 뭘로 냅니까? 하, 그죠? 와, 야랑 색깔이 확 다르잖아. 야는 그만큼 어떤 무언가 양수분을 못 먹는 거예요. 사람을 치면 감기죠, 감기. 심한 독감이겠지. 견뎌야 돼요. 자, 필히 얘는 한번더 물을 주든지, 한번더 얘만 따로 연면을 해주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양수분을 좀더더더 공급을 해줘봐요. 그러면, 아유, 우리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신초, 다음에 달리는 참외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견디겠지. 견디면, 그 다음은, 자, 야들은 또 좋아질 수 있잖아요. 자들은 얼룩이지만, 야는 아닐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세대는 힘들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낫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세요. 그러려면, 우리 대보다는 다음 대를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가능성이에요. 종자가 달라요. 입도 다르잖아요. 발음도 안 됩니다. 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 또 너무 멀리 왔다. 자, 예상합시다. 얼룩이는 양수분에 대해서 먼저 더 많이 생각해봐요. 한번더 물을 준다든지, 위로 양수분을 한번더 공급을 한다든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봅시다, 또. 자. 그냥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세요. 자. 딱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와, 야는 주름이 많노잉? 그 생각 안 듭니까? 주름이 뭐다? 주름이. 주름이, 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야야 하상자국은 없잖아. 하상자국 그냥 주름이 많은 거죠. 그죠? 그리고 물을 많이 땡겼으니까 신초는 물 부족이 확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이 종자 자체가 물을 많이 줘야 되는 종자야. 신초만 보고도 이런 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건 저만의 기준이에요. 저만의 기준. 물. 결국은 물 온도 싸움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물 온도, 열매량. 결국은 이 싸움이야. 어? 물을 어떻게 주겠냐?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하겠냐? 열매를 어떻게 하겠냐? 결국은 이 싸움이야. 이 싸움을 가지고 토양이 개입하는 거고, 이 공기가, 이 시설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가 개입하는 거고, 열매 양 여하에 따라 뿌리랑 입줄기가 확 달라지니까, 자. 병충해, 생리현상 이런 게 또 개입을 하는 거고. 큰 틀은 몇 개가 없어. 그 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기자기하게 잘 맞춰내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물이 맞으면 꽃이랑 열매가 더 자주 온다. 뭐 이런 거고. 모든 건 영양생식의 싸움인데 입줄기랑 꽃 열매 이 모든 클러치가 물이라는 거지. 온도 여하에 따라 꽃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것도 결정될 거고. 이거를 큰 틀을 하나 잡고, 여기에, 시기별로 어떻게 작물이 바뀌더라. 이런 걸 대입만 시켜버리면, 빵! 빵! 좋은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 이걸 느끼는, 눈. 어차피 우리 눈을 다 보는 거니까, 보고 느끼고 이게 다 가능해야 돼. 그래, 자기만의 기준을 계속 찾아내세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우스 한동의 매출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선까지만 가고, 그 다음 선은 다른 걸 찾아보라는 거지. 그게, 더 낫다는 거지. 하지만, 어느 선까지는 가봐야 돼요. 구매대로 1200은 해? 봐야 되는 거지. 왜? 나는 농민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정말 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거를 지금부터 10년 동안 만들 거예요. 그 만든 걸 제가 계속 공유를 할 거고, 그 과정에 누군가는, 저는 이제 후배들을 많이 생각해요. 우리 후배들이 저를 뛰어넘기를 바래요. 제가 터무니없진 않대요. 제가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건 사실이래요. 자, 제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인정을 해준대요. 그게 팩트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또 딴 데 갑니다. 이상입니다.